이한경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주시장별로 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과 기관 외국인의 비중이 어떻게 올해 들어서 좀 바뀌는 모습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외국인은 그렇다 쳐도 네.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뭐 어떻게 변화했길래 오늘 주제로까지 해보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7월 말까지의 통계를 엊그저께 거래소에서 발표했는데요. 네. 7월 말까지요. 그러니까 6가지인 건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 합한 주식 투자자별 거래 비중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개인분들이 한 67.6%나 차지하고 예. 외국인이 18%, 기관이 13% 정도 갖고 있는데요. 이것만 갖고는 별로 감이 없으시기 때문에 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얼만큼 늘었냐 줄었냐 줄었는데요. 예. 흥미롭게도 개인분들의 거래 비중이 지금 올해 양시장 합해서 4.3%가 늘어났고요. 외국은 오히려 2.9% 그리고 국내 기관이 1.2%나 감소한 것이 큰 틀에서 일단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거 코스피와 코스닥도 나눠서 좀 볼 수 있나요? 네, 물론 가능한데요. 개인 투자자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53% 차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7% 정도 늘어난 반면에요. 코스닥 시장에는 그나마 조금 줄어들었어요. 85% 그리고 2.2%포인트 낮아졌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오히려 5%포인트나 훅 떨어졌고요. 네. 코스닥은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뭐 많지 않지만 1.6%포인트가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기관 투자 입장인데요. 기관 투자는 유가증권에서는 19.6%로 작년 더불어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조금 늘었죠. 그러니까 코스닥 무슨 벤처펀드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코스닥을 조금 늘린 것이 유가증권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구분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왔었던 표를 제가 네. 잠깐 보면 약간 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네. 코스닥 비중이 아무래도 개인들은 많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오히려 비중이 더 늘어나고 대금이 몰려들었다 하면 저는 코스닥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네. 코스피가 오히려 조금 줄었겠다 싶었는데 결과는 좀 반대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줄어들었죠. 뭐 규모 자체보다는 비중 자체가 조금 네.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건데 어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나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때문에요. 셀트리온이라든가 그 카카오가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코스피로 이사 간 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겠고요. 예. 특히 올 보험까지 잘 나가다가 최근 들어서 3월 동안 코스닥의 바이오 주식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물려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별로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대적으로 코스닥 거래 비중이 아마 조금이라도 줄어든 요인이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더 큰 시장 자체를 봤을 때 네.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그러면 왜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개인 투자가 뭐 거래가 많이 늘고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났으니까 그건 가능한데요. 네. 역설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가 늘어났기보다는 비중이기 때문에 상대 개념인데요. 외국인의 시장 이탈이 오히려 좀 컸다. 외국인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들어왔다고 네. 제가 엊그저께도 뭐 7월달 뭐 이렇게 돈이 들어온 거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표를 하나 보시면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올 초까지만 해도 신용 시장 전체적으로 플러스여다가 작년에 올해 들어 조금 감소세로 중간 넘어갔는데 네. 아시다시피 작년 1년 또 엄청나게 돈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게 이제 좀 감소되거나 유입이 감소되거나 지금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엊그저께까지 해서 10주 만에 플러스로 유입됐지만 추세적으로는 좀 꺾여 있거든요. 지금 예.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컸더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투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네네.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높아진다. 이거는 글쎄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수급주체 하나 더 남아있잖아요. 네, 국내 기관이요. 기관은 네, 어땠습니까? 네.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요즘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보면 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요. 코스피가 한 7% 정도 좀 재미없는 구간. 미국은 5%, S&P 그저 5%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 기관보다는 국내 기관들이 뭐 연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좀 해외 투자 비중 늘리고 있고 증권사에서 아마 PB분들이나 이런 쪽 만나보면 자꾸 뭐 해외 펀드, 뭐 해외 주식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기관 투자가들도 좀 증권사 상품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 회사에서도 그러다시피 고객한테 말하는 자기네들도 상품들도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쪽에 대한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저희 여러 번 방송해드렸지만 요즘 증권사 이런 데도 보면 해외에 뭐 빌딩 샀다, 네. 해외에 뭐 대체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의 폭이 다른 쪽으로 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실제로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확인되죠. 2017년 거부터 말씀드리면 예. 주요 기관 투자가의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이요. 2,414억 달러인데요. 투자 규모, 그러니까 잔금 내 잔액이요. 예. 역대 최고로 넘어졌고요. 올해 1분기에도 2,500달러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야 2분기까지는 아직 수치를 제가 구하지 못했는데요. 올해도 아마 사상 최대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작년에 참고적으로 작년에 연간 늘어난 게 670억인데요. 제가 봤을 때 올해 그건 쉽게 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면 더 흥미로울 것 같은데 이게 작년까지 보면 증가입니다. 증가. 그러니까 2011년에 약간 그때 당시에 전년 대비 110억 달러 감소한 이후에는 오히려 100억 달러, 뭐 200 달러 하다가 2015년 보면 200 달러 시대, 2600년 500억 달러, 2017년 거의 670억 툭툭 늘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 쪽에 대한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외화 증권 투자가 늘어난 것이 기관들도 이렇게 영향이 있다라고 일단 전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다시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비중으로 돌아와서 네네. 이게 뭐 대형주, 중소형주냐에 따라서 수급 주체들의 특징 뭐 이런 게 나타납니까? 네, 당연하죠. 일단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개인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유가증권 시장 보면 대형주에 대한 거래 비중이 개인이 한 38%, 외국인 기관이 34%, 26% 엇비슷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아마 소형주 이렇게 보시면 소형주는 보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하위 쪽에 있는 거 보면 개인이 한 90% 정도 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의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대형주 다 소형주 구분되지만 코스닥의 소형주는 93%. 그러니까 네. 거의 대부분이 중소형주에 보면 코스피, 코스닥 상관없이 개인분들이 소위 뭐라 할까요? 치고받는 게임이 네. 소형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들어가서 네. 업종별로 보면 또 어떻습니까? 업종별로 보면 그렇게 크게 뭐 딱 뚜렷하게 구분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실제로 보면 개인 투자가 의견만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요즘 보면 종이 목재 요즘 그래도 골반지름 네. 그것도 뭐 개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분들이 88%, 비금속 광물 83%, 의약품,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쪽이겠죠. 예. 그런 것들이 4분의 3은 개인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하는 거다 보여드리겠고요. 코스닥은 뭐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정보기기, 기타 제조 역시 일반 전기전자 쪽인데요. 코스닥에서는 그렇게 워낙 개인분들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85%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우리가 구분할 건 없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코스피 시장은 확 네, 기관과 그렇죠. 외국인이 아, 네. 어디를 좋아하고 개인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는지 느낌이 빡 오는데요. 네. 국내 시장은 들여다봤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게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전체 67%, 코스닥 한 80%, 85% 정도라는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요. 개인 투자가 비중이 한 35% 정도 차지합니다. 개인. 근데 다만 여기 개인에서도요. 대부분은 많이 들어보실 텐데 401k 같은 연기금 예. 네, 그런 것들이 그 펀드가 되겠고요. 우리 식으로 보면 HTS나 MTS 통해서 직접 매매하는 거 있죠. 물론 네. 전화 걸어서 매매하는 게 있지만 어쨌든 매매하는 수준은 15% 남짓이거든요. 그러니까 15% 대 65%, 뭐 70%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되겠고요. 연금 계좌 통한 장기 투자 가지고 활성화되어 있고요. 은퇴 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얼마 전에 제가 통계 찾아봤더니 은퇴 자금에서 주식 들어간 게 우리나라 5% 미만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은퇴 자금도 절반 정도가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뭐랄까 수급의 어떤 비중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우리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급 주체들의 어떤 동향이나 선호도 그리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네. 이걸 투자 아이디어로 어떻게 엮으실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렇게 고민해봤습니다. 주가 올라가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면 단순하거든요. 네. 펀더멘탈 개선이라든가 꾸준한 주주 친화 정책인데요. 일단 이게 갈수록 이게 개인 투자가들의 매매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 미국은 개인 투자가도 돈 잘 벌겠다 그러지만 미국도 개인 투자 사타파 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밀레니얼 세대나 이런 쪽 보면 100% ETF만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100% 펀드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를 좀 보셔야 되겠고요. 저기 이건 어느 나라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펀드나 ETF를 통한 간접 투자가 훨씬 더 안전하고 수익률도 만만치 않을 거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진국이라든가 이머징국과 다양하게 좀 분산 투자 꼭 해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하셨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투자 아이디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